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강연을 하러 왔어요. 강연은 바로 이제 미술학입니다. 새로운 매체와 친구되기라는 코너에서 제가 이제 중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이제 발상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어떤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양대학교에 왔습니다. 보통 근데 굉장히 여름방학 때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시랑 이런 한양대에서 같이 진행하는 미술영재 수업이 있는 거고요. 보통 강연 전에는 최소 뭐 한 30분 전, 1시간 전에는 도착을 해서 강연장마다 컨디션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하고 이제 뭐 PPT라던가 동영상이 잘 재생이 되는지 음향은 어떤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러 오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순간입니다. 아이들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강연은 되게 하나의 공연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하다 보면 살짝 지루한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질문이라던가 동영상 같은 걸로 좀 친구들의 집중력을 이끌어내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림을 하나 그릴 때 몇 시간만 그리는 게 아니니까 이게 마치 아기를 낳는 과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들마다 뱃속에 있을 때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태명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태명이랑 진짜 이름이랑 보통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림도 이름이 다르게 짓고 이런 것처럼 그림마다 다 스토리가 다른데 우리가 쌍둥이여도 되게 성격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쇼핑도 하고 이런 일상생활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라고 해서 21세기의 풍속도라는 그런 별명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모티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모티콘 수업도 들었죠. 반드시 디자인과를 나온다고 해서 이모티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회화과, 동양화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화 베이스가 돼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어요. 요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대세예요. 꼭 미술과 콜라보를 하지 않더라도 뭐와 뭐가 만났다라는 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추파투스 알죠? 사탕. 사탕 브랜드랑요, 필라라는 스포츠 브랜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리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루이비통이라는 굉장히 명품 브랜드랑 슈프림이라는 이제 스트릿 패션 브랜드에서 명품 브랜드랑 명품과 명품이 만나기도 한대요. 음식과 의류 브랜드가 만나기도 하지만 의류와 의류 브랜드가 만나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혹은 펜티와 필라. 이제 필라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브랜드거든요. 외국 브랜드였다가 한국에서 너무 잘 팔려서 한국에서 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애플하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같이 이런 컬래버레이션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음악과 의류 브랜드가 만나기도 하고 요즘은 각각의 전문 브랜드가 서로 만나는 게 유행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선생님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평창 올림픽 했었죠. 그때 코카콜라랑 같이 이런 작업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동양화가이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해외에 나가려고 하면 한국이라는 시장은 작으니까 결국은 유튜버들도 우리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한국을 대상으로 하다가 나중에 영어 자막을 넣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결국은 세계를 대상으로 친구들이 뻗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다시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 친구들이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국화 읽는 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국화 전공자로서 이게 좀 서운했습니다. 서양화가 한국에 들어온 지 100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화를 감상하는 세 가지 꿀팁을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너무 당연한 이치이지만 우리가 그거를 좀 막막하고 볼 때가 있어서 첫 번째로는 작은 그림은 가까이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얘기는 우리 글 쓸 때 어느 방향으로 써요, 친구들? 가로쓰기 하고 있죠. 가로쓰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한자를 어느 방향으로 썼게요? 네, 세로로 썼죠. 세로로 쓰는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써서 내려갔어요. 근데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요, 알게 모르게 그게 구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읽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세로 쓰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림을 읽을 때는 이 방향으로 훑어서 보면은 좀 더 스토리텔링을 더 잘 감상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 그림을 한번 보면요, 자연스럽게 먼저 이 남성분이 먼저 보이고 우물가에 있는 여인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모든 그림이 다 100% 이 규칙과 법칙에 맞지는 않지만 나 이 그림을 어떻게 감상하지? 라고 생각이 들 때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를 훑어보듯이 보면은 감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옛날 그림은요, 옛날 사람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걸 선생님은 어디서 느꼈냐면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고 김홍도의 작품이래요. 와, 역시 김홍도 되게 잘 그렸다, 그냥 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내가 강아지 키우는 것처럼 이 사람 고양이 키웠나? 아니면 뭐 고양이 집사였나? 그냥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바로 이 고양이가요, 고양이 묘라는 한자가 70세 노인을 뜻하는 노인 모자랑 묘, 모 좀 비슷하죠. 그리고 나비가 나비 적자와 이제 노인 질자와 약간 의미 비슷하다라는 점에서 옛날 사람들은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나비를 보면 다 노인을 생각했고요, 고양이를 봐도 노인을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70세 노인이 80세 노인을 쫓아가고 있는 이 그림은 바로 70세를 넘어 80세까지 장수하세요 할머니, 이런 뜻을 전달하고 싶을 때 이 그림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서 그냥 본다면 옛날에도 고양이 키웠네 라고만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이 시험 볼 때, 수능 볼 때 뭐 주죠? 합격 엿을 주죠. 뭐 그거 있어보라 이러고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 1등 해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상징적인 의미를 잘 파악하면서 읽어야지 그림 감상을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이걸 보고 시기를 추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달 하나 때문인 거예요. 이 달이요, 윗면이 볼록하잖아요. 그러면 부분 월식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고요, 처마 근처에 위치했다라는 게 이제 여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다 추측했을 때는 1793년 8월 21일 자정 무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때는 같은 시간을 쓴 것도 아닌데 이런 작품의 제작 연도를 알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또 사실 문구를 봐도 알죠. 여기는 달빛 어두운 밤 삼경, 두 사람 마음이야 둘만이 알겠지, 이런 시 문구 같은 게 써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한국화가 맨날 보던 되게 지루한 이미지가 아니라 친구들 재미있었나요? 오늘 이 컨텐츠가 기대되거나 또 재미있으셨다고 생각이 되시면요,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